사실 또 목돈을 모으는데 뭐 이런 거 아무리 아껴도 사실 주식이나 정말 뭐 암호화폐 아니면 요즘 뭐 맞습니다. 적금 이게 언제 하냐? 이자율이 낮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세금도 많죠. 적금으로 목돈이 저는 항상 그 뭔가 이야기할 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비유를 해야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여러분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간다라고 하면 11,000km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륙. 맞아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가 그 무거운 기체를 상공 11km까지 띄워 올려야만 그때부터 저항 없이 네. 800km로 날아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1억까지 시드머니를 만들 때 뭐 주식으로 할 수 있고 코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1억이 되면 다행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하더라도 저축을 하셔야 돼요. 야 진짜 비율을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는 이거는 황재성 씨가 똑똑해서 잘 알아듣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 눈물 날 것 같아요. 날 인정해 주는 사람.